예컨대 노박동굴 복효근 노박동굴 열매를 한 가지 꺾어 돌아오는데 누가 묻는다. 약에 쓸 거냐고 먹을 거냐고 집한 구석에 걸어놓고 겨울 나자니 보는 내내 따뜻하였다. 노박동굴은 노박동굴과의 낙엽, 활엽, 동굴성 식물. 전국의 산지 주로 반 그늘진 나무 밑에서 자랍니다. 꽃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피고 황녹색입니다. 꽃은 볼품이 없지만 열매가 이쁩니다. 열매는 겉껍질은 노란색, 안은 빨간색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걸쳐 익으며 겨울철에도 눈에 잘 띕니다. 중국, 일본에도 분포합니다. 노박덩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것은 노랑 노박덩굴입니다. 노박덩굴은 한약재료로도 사용되는 유용한 식물이나 용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여야겠습니다. 겨울에 노박덩굴 열매는 산에 사는 동물들이 식량입니다. 무분별한 채취는 삼가해야겠습니다. 예쁜 노박덩굴 열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예쁜 노박동굴 열매 감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